예, 지금부터 우리 폰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앞에서 폰트 사이즈를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폰트 사이즈보단 좀덜 중요하지만, 폰트와 관련된 이런저런 그 속성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수업 순서를 좀 보면은 우선 폰트 패밀리, 예, 글꼴을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폰트 웨이트, 폰트의 두께를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폰트 하이트라고 해서 글자의 행과 행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고, 이러한 속성들을 축약해서 표현하는 방법인 폰트 프로퍼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폰트 패밀리, 즉 글꼴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폰트 패밀리.html이란 파일을 만들었고요. p 태그 밑에 hello world라는 텍스트를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p 태그, 여기에 있는 이 p 태그에 대해서 우선 폰트 사이즈를 좀 키울게요. OREM이라고 하면 이렇게 커지죠. 자, 이 폰트에 대해서 폰트의 글꼴을 지정할 때 폰트 패밀리라는 이상한 이름을 씁니다. 폰트 패밀리.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가장 유명한 폰트인 RER이라는 폰트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폰트는 현재 RER이라는 폰트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용자의 컴퓨터에는 이 CSS를 작성한 사람이 원하는 폰트가 깔려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의 컴퓨터에는 어떤 원하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리얼이라는 폰트가 없으면 예를 들면 머다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머다나라고 하는 역시나 굉장히 유명한 폰트가 화면에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래도 없는 경우에는 자, 여기 콤마가 빠졌습니다. 자, 그래도 없는 경우에는 콤마 그리고 이렇게 폰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역시나 유명한 헬베티카. 그런데 이 폰트는 이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이거를 이 폰트는 이름이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큰따옴표로 꼭 묶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리얼이 없으면 버다나가 나오고 버다나가 없으면 헬베티카가 나오게 우리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폰트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더 선호하는 걸 먼저 보여주게 한다 라는 점에서 패밀리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정보를 적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수업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세리프, 산스 세리프, 커시브, 판타시, 모노스페이스 이 중에 하나를 적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표현은 뭐냐면 자, 제가 서체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폰트가 이렇게 있을 때그 폰트의 글꼴의 모양이 이렇게 끝에 장식이 없는 것과 장식이 있는 것이 이렇게 있거든요. 차이입니다. 자, 장식이 있는 것은 세리프, 장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장식이 없는 형식들의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폰트들은 산스라고 하는 부정을 앞에다가 붙여서 장식이 없다라는 뜻의 타입의 폰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한글 폰트인 경우에는 그 차이가 없을 건데 영문 폰트, 뭐 영문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끝에다가 세리프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세리프는 어떤 특정 폰트의 이름이 아니라 장식이 있는 폰트들 중에 하나를 브라우저가 표시해 줄 거고 그리고 산스 세리프라고 하게 되면 브라우저가 장식이 없는 폰트 중에 하나를 표시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모노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고정폭이라고 해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고정폭이 모노스페이스입니다. 모노스페이스인가요? 예, 모노스페이스. 예, 그리고 위에 있는 이 폰트는 가변 폭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폰트는 폭이
글자마다 달라요. 밑에 있는 거는 모든 글자가 동일한 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폭은 가변폭이 자연스럽고 고정폭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형태가 필요할 수도 있죠. 또 코딩할 때도 또 고정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고정폭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고정폭이 필요하다 그러면 뒤에다가 모노스페이스를 하면 웹브라우저는 그 컴퓨터에서 지되어 있는 모노스페이스에 해당되는 폰트를 찾아서 표현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SS 프로퍼티 중에 많이 사용하는 프로퍼티가 폰트 웨이트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웨이트는 뭐 가중치, 두께 이런 뜻인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 똑같은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p 태그에 있는 폰트의 웨이트를 제가 볼드로 지정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폰트가 진하게 표시됩니다. 끝입니다. 예, 더 자세한 거는 굳이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라인 height는 height는 이 자간이란 뜻인데 예를 들면 제가 hello world를 두 줄로 표시해 볼게요. hello world 그리고 bi 태그를 써서 줄 바꿈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의 자간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line height를 1.2로 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값이 1.2이기 때문입니다. 1.2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폰트 사이즈의 1.2배만큼 서로 이렇게 줄 간격이 떨어진다. 자, 그럼 이거를 제가 2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라인 하이트입니다. 라인 하이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산해 보려면 복잡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조정하면서 이 라인 하이트의 값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여기다 픽셀을 120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픽셀을 여러분이 지정하게 되면 이건 고정된 값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글씨의 폰트 크기를 바꿔도 한번 바꿔볼까요? 폰트 크기를 바꿔도 이 폭의 어떤 차이가 없어집니다. 예, 폭의 그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 같은 이 절대적인 길이, 고정된 길이는 좀 피하시고 될 수 있으면 숫자 2와 같은 숫자 2는 2배라는 뜻입니다. 상대적인 수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 자, 이 폰트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이 프로퍼티는 새로운 기능이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요 표현들 뭔가 너무 중복이 많이 되니까 요걸 우리가 한 번 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폰트라고 적어주고 여기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퍼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폰트 사이즈죠. 그러면 폰트 스타일, 폰트 베리언트, 폰트 웨이트가 나왔네요. 그럼 폰트 웨이트 볼드를 앞에서 주고 저 순서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정했는데 여기 OREM 적어주고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슬래시가 붙네요. 슬래시하고 라인 하이트 2를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를 적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어요. 뭘 실수를 했냐면 자, 여기에서 콤마가 빠졌습니다. 콤마.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폰트들을 이렇게 해주고 모노스페이스는 잘 안 쓰니까 세리프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아, 이건 지워버리죠. 지웠을 때 똑같으면 같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p 태그 이렇게 하고서 샵 type 1 이거는 id는 type 1 그리고 이걸 똑같이 해서 type 2 이런 거 shorthand라고 하는데 type 2 저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건 정확하게 같은 의미라는 뜻이죠. 왜 안 될까요?
자, 이것 때문이네요. 자, 이렇게 하면 두 개가 같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폰트와 관련된 몇몇 설정들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